What's up, everybody?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분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정말 오랜만에 찍습니다. 되게 반갑네요.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오늘은 찍어볼 건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나메다루마즈의 머즈 몽타지 리액션 비디오 올리고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비디오를 봐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메다루마즈의 리액션 비디오를 한국인이 할 줄을 몰랐다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고, 일부 약간 뭐 정치적인 우려 섞인 댓글들도 좀 있었고 그랬습니다. 저는 뭐 힙합 음악을 그렇게 뭐 가리지 않고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아티스트를 제가 찾아서 듣곤 합니다. 일본 힙합에서도 말이죠. 나메다루마즈 리액션 비디오의 반응을 또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에 나메다루마즈 계정인 유튜브 계정 아프로디테 갱 채널에 비디오가 올라왔죠. 아나키가 있고, 그리고 그 나메다루마즈의 멤버죠. 저 이분 기억합니다. 배드사이코시. 이 두 분이 협업한 비디오가 있습니다. 데이드림이라고 하고, 프로듀싱이 이 나메다루마즈의 어떻게 보면은 거의 웬만한 곡들을 다 프로듀싱하는 프로듀서인 것 같아요. 그린 어센신 달러가 프로듀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사무실에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와, 연출이 너무 멋있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누가 도대체 연출을 했을까 했는데 스파이키 존이라는 감독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검색을 좀 해보니까 많은 일본 힙합 뮤직비디오의 그 디렉팅을 맡으셨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그 연출 감각에 놀랐습니다. 댓글에 누가 가사를 올려놔가지고 해석을 또 열심히 해봤죠. 해봤는데 뭔가 특정한 주제라기보다는 데이드림이라는 제목답게 어떤 그 알죠? 래퍼들이 꿈꾸는 삶, 어떤 삶을 사는지, 그 바다뷰가 보이는 멋있는 집에서 이런 멋있는 힙합 라이프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나키는 좀 자연적인 배경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약간 그런 좀 로맨스 있는 듯한 가사를 쓴 반면에 베사이쿠시의 가사는 해석을 해보니까 유튜브에서 담을 수 없는 그거 알죠? 그것을 이거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린 어센신 달러의 프로듀싱 있잖아요. 그 버즈 몽타지에서도 좀 놀랐는데 그 올스쿨적이면서 서정적이고, 근데 가사는 은근히 약간 좀 가시난 장미 같은 좀 약간 거칠고 뾰족한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이 비트의 분위기를 또 해치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 있죠. 되게 오묘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이번에도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키와 베사이쿠시가 함께한 데이드림입니다.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누구나 꿈꾸는 삶이죠? 저런 곳에서 사는 거. 저는 이게 보면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운데 좀 더 일본적인 느낌도 살짝씩 보여주면서 그거를 뭔가 스웨깅으로 이렇게 뮤직비디오에 담는 게 좀 멋있어요. 이런 거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아나키도 완전 오지 래퍼잖아요. 뭔가 아나키는 제가 몇 번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생각했지만 랩을 뱉을 때 그 무게감이 있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또 이런 멋있는 뷰를 보면서 안심 스테이크와 레드 와인을 마시는 그것도 힙합이지. 이거는 진짜 제목 그대로 성공한 래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뮤직비디오에서. 근데 너무 과하지가 않아. 미국 힙합 래퍼들의 어떤 성공한 삶을 다루는 뮤직비디오들이 워낙 많잖아요. 하지만 뭐 다소 투머치한 느낌도 있는데 여기는 절제하면서 은은하게 멋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보기가 좋은 것 같아.
야, 이 피아노 룹에다가 저런 오션뷰가 딱 있는 느낌으로 비디오를 보니까 아 이건 뭐 거의 혼연일체가 됐네. 그러니까 이런 후파트를 짜는 느낌들이 다 오스쿨이라니까.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나메다르마즈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저한테 막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은근히 보면 가사는 거칠면서 서정적이야. 그러니까 거칠고 서정적인 느낌을 한꺼번에 가져가는 게 전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느끼는 이분들의 가사는 그랬습니다. 야, 아니 저렇게 많은 주얼리와 현금과 롤렉스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비디오인데 왜 이렇게 뭔가 과해 보이지가 않고 영상이 비춰주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은은하게 보여주니까 아 되게 신기한 거야. 이분이 가사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일본 힙합씬에서 그것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모르겠어. 한국은 이제 일부 래퍼들이 그것을 합법화하자는 운동들을 조금씩 이제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마 한국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국 힙합씬에서 그것을 합법화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래퍼가 이제 빌스텍스 같은 래퍼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빌스텍스의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과 지금 벨사이쿠시가 가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을 거예요. 오리지널러티도 갖고 있으면서 자국 내의 멋 같은 것도 함께 있으니까 되게 멋있어 보여요. 일본 힙합의 어떤 갱시신데 그렇게 뭐 너무 거칠게만 보이지 않아. 서정적이잖아요. 이 비트가 주는 따뜻함이 있어요. 킥 앤 스네어가 나에게 어떤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술보다는 따뜻한 커피 같은 느낌이 더 어울리는 듯한 힙합이에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누자베스의 바이브 약간 그런 거라니까 이거. 아, 저 하늘 봐. 힙합 뮤직 비디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똑같고 정형화될 수가 있는 거지만 이게 자세히 보면은 또 달라요.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어떤 래퍼가 걸치고 있는 뭐 목걸이, 뭐 시계, 뭐 신발 뭐 이런 것들에만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풍경들 있죠. 자연광, 오션뷰, 우리가 꿈꾸는 라이프 스타일, 오션뷰의 넓은 집, 맨션에서 사는 거 있죠. 여자들과 함께 사는 거. 약간 그런 것들을 과하지도 않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듯이 이렇게 보여주니까 아 저는 이 뮤비가 되게 매료됐어요. 버스 몽타지도 되게 아, 뮤비 진짜 독특하고 되게 서정적이다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좀 더 농도가 더 짙은 것 같아. 확실히 일본 힙합은 그게 있어. 외국인의 한국인의 입장에서 일본 힙합을 보면 물론 트렌드를 따라가는 래퍼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자기들만의 태도가 있다. 저희 말로 곤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약간 그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저는 옛날에 올드스쿨 코리안 힙합을 또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많이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